가정 살림을 꾸리기 위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요. 그리고 그 세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는데요. 바로 조용조를 근간으로 하는 조세 제도였습니다. 조용조는 토지의 부가에 건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세, 조세, 세라고도 하는 조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이나 포 등의 대나무를 징수하는 것으로 역역, 요역 또는 부역으로 불리우는 용, 그리고 포를 대상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으로 각 주와 현에 배정하면 다시 개별 가호에 부과된 공 또는 공부라고 불리는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국 당나라에서 완성돼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조용조는 이후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기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각 나라의 세금 제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고구려는 인적 자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세는 곡식 다섯 섬에 포목 다섯 필이다. 부잣집은 한 섬이고 그 다음이 일곱 마리며 가난한 집은 다섯 마리를 낸다. 이처럼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빈부에 따라 차이를 두었고 형벌에 의한 재산 몰수도 있었습니다. 백제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곡물 등의 물건으로 납부하는 조세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부역을 대신해 배나 무명 등을 걷는 것은 고구려의 인두세와 비슷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백제 시대 백성들이 부역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월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이처럼 부역에 동원돼 백성들이 성을 쌓는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라는 토지의 생산물인 곡물과 작물의 원료 등에 현물세를 부과했으며 고구려 백제와 유사한 조세 제도를 갖추었는데요. 특히 농경지 수에 따라 토지 면적에 세금을 부과한 경무제와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는 결부제를 병용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선덕여왕 시절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조세 면제를 알리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1년간의 조세와 진상품을 면제해 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밖에도 각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에서도 삼국시대의 세금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목척으로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었는데요. 토지 측량을 하기 위해 바로 이 목척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죠. 종이가 귀했던 시절 사람들은 나무에 글을 새겨 물건을 송부할 때 꼬리표 등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글을 새긴 것을 목관이라고 합니다. 고려 남쪽의 연못, 국남지에서 출토된 이 목관에는 서부라는 백제 수도의 행정구역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백제시대의 행정체계를 알 수 있는 일종의 호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과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는 조세제도의 원칙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공평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렇게 걷은 세금이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